이번 법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희유한 법회입니다. 경륜이 깊으신 대덕주님들도 오시고 또는 우리 법사거사님들도 오시고 또 보사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법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 스님의 길이는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강의식의 법문을 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부 대중이 모인 데서 몇 주나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이영만이 타국에 와서 이렇게 유의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법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대덕 스님들 또는 강사 스님 또는 각설 부교 스님 또는 이 참선방에서도 한 20명씩 공부를 하신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거사님들 가운데서도 법사 거사님들 여러분 계시고 또는 뭐 박사분들도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따라서 부담스럽게 제가 법문을 할 만한 사실은 거리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때그때 분주히 지내다 보면은 부처님의 핵심 사상을 그때그때 놓치고서 그냥 현실 생활에 내몰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부족을 이런 때 서로 기타 반조하고자 하는 그런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의 공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서 양 분명히 서로 기타 겨루고 다투는 데서 그때그때 또 긴장을 고조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제 한쪽 세계가 공산세계가 붕괴가 되면서부터서는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그런 혼란상이라 하는 것은 주로 서구 문명, 서구 문화 이런 데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훌륭한 스탑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사상으로 해서는 앞으로 오는 그런 인수질적이 이른바 새로운 문명에 있어서 상당한 논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유대원 분들도 역시 동양 사상이 아니면은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시대의 그러한 원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불교인들은 더욱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면은 다른 가르침, 다른 문화현상은 모든 것을 나누어서 보는, 분열해서 보는 그러한 경향인데, 부처님 가르침만은 모두를 하나로 보는, 우리 사람만이 본래로 하나가 아니라 자연계라든가 또는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런 일원적인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른바 동일률이라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해서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사상인 이러한 그런 일원주의 소위 동일률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이런 가르침만이 들어서 이제 세계를 하나로 평화스럽게 묶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린 이 복사판이 이것이 아주 서투럽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님한테나 강사 스님한테나 부탁했으면 더 이제 잘 될 것인데 여러모로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이루지 않고서 제가 스스로 한다는 것이 더러 오자도 있을 것이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지만은 이 순선 안심 탐마 법회라 이렇게 이번 이 법회의 명목을 붙였습니다. 이 참선하면은 이것은 비단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일반 세간인도 참선하는 것이 참선은 참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나 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해치고 나가는데
참선은 지극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참선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참선을 하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참선이면 참선이었지 왜 이와 같이 순선이다, 순수한 참선이다 이렇게 붙였는가? 이것부터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불교를 전문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수로가 이제 있어서 제가 가급적으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로가 이제 나오면은 그때그때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번에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법문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이제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일반 전문적인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어렵더라도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보통 참선이 아니고 순선이라는 건 이것은 이른바 순수원 참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순수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달마스님 때부터서 육두해능스님까지 이것을 순선시대라, 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달마스님 이후에 다섯 파로 불교가 순선이 참선이 갈라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서로 밥 먹고 하고 옥신같이 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현대는 수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선 그러면은 우리 참선한 사람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도 해능 때까지 가장 순수한 참선, 이것을 순선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두가 있고 묵주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런 복잡한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닦아서 나가는 그런 참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나 이제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맙니다. 우선 자기 마음 편안하고 남은 거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이제 그렇게 청정하게 지내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안심이다. 마음이 편안한 건 안 오는 것을 다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특히 불교는 오로지 불교 전부가 84,000 전부가 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안심 법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안심 법문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가 이제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스러우면 편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안스럽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대체로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도 미처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나한테는 좀 지독한 고민이 있고 저는 미운 사람도 있고 저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할 것인가. 사실 그 가지가지로 불안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참 천재적인 기준이라든가 풍수세나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정치를 잘못한다거나 말입니다. 무슨 제도를 내가지고서 우리한테 이제 들치우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는 인재라 사람 때문에 받는 재앙도 있단 말입니다. 이래저래 그 천재 자연에서 오는 그런 재앙, 사람 때문에 받는 재앙,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안락스럽게 마음을 그야말로 안심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자기가 사업도 실패도 하고 저는 아프기도 하고 저는 가까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도 능히 안락스러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 부처님 법문입니다. 이런 법문은 어디서 얻는고 하면은 허두에 있는 순선, 이른바 순수원 참선이란 말입니다. 순수원 참선에서만이 그런 안심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원 참선을 떠나서는 우리 마음의 안심을, 기분 몇 기때는 안심될랑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래저래 불안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안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원 참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때나 안심을 얻고서 어느 때나 시시때때로 모두가 다 행복스럽게 지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선 안심 탐마법이라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참선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어느 때나 이제 안락스럽게 나날이 행복스러운 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기차 토론도 하고 갈고 닦는 그런 법회가 이번 법회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요지도 주로 순수원 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순수원 선은 이것은 어느 것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한 말로 하면은 이른바 원통불교라, 원통사상, 또는 해통사상이다. 해통사상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모두가 다 화해를 시켜서 이루어진 하나의 진리가 이른바 해통사상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고로 유대한 손님들은 다 해통사상입니다. 우리 한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세란율사 말입니다. 고려 때 대각국사, 보조국사 또는 태고대사 말입니다. 이것도 서산대사 모두가 다 해통사상입니다. 왜 그분들의 해통사상일 것인가? 성자라 하는 분들은 천지 우주의 하나의 도리를 압니다. 우리 중생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나는 나요, 너는 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굳은 것은 굳은 것이라고 TV 분들에서 봅니다만 현상적인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 근본 성품을 봅니다. 따라서 근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나 공자나 다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의 자리를 봅니다. 그럼 하나의 자리가 내나 해야 이제 하나님이고 이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선 도리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법문을 제가 이제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심법문을 다른 말로 하면 안락법문이라고도 합니다. 안락법문이라. 마음이 안심하면 그때는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안락스럽게 되겠지요. 여기에 복사판에가 다 있습니다만은 중요해서 제차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다 더 인식을 깊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발의를 좀 했습니다. 이 한글, 우리 한문 세대가 이제 별로 이제 저희 같이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은 몰라도 젊은 세대는 뭐 박사가 되고 대학을 나오시고 해도 이제 한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제 한글로 이제 달았습니다. 이 안심법문이다. 그야말로 이 글자만 봐도 이것은 마음이 편안한 법문입니다. 참. 안심법문은 바로 이제 안락법문입니다. 이 불교의 특색은 마음과 몸을 절대로 둘로 안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마음도 몸도 하나요. 또는 자연과 인간도 하나요. 우주를 이제 하나의 걸로 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안심스러운 것에는 이제 몸도 안락스럽고 또 불교 이제 전문적인 우리 참선하는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안상삼매라 편안한 자 이것은 자상할 상자입니다. 차분하게 조금도 우리가 서둘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불안 속이라고 해서 서두른 것인데 뭐 급할 것도 없고 앞에 갈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이제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뭐 잘되고 하는 그런 때는 우리 마음이 안락스럽지 안 됩니다. 안심이 안 되고. 그런데 그 반대의 언제나 꼼꼼하고 자상스럽고 말입니다. 이른바 유연스러운 것이 이것이 이제 안상삼매라. 삼매란 것은 오로지 거기에 몰입한다는 겁니다. 인도말로 해서는 삼막인데, 삼매란 말은 보통 우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몰입하는 이것이 삼매입니다. 따라서, 이제 잠할 때나 앉으나서나, 또는 움직이나 또는 누워 말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차분하고 조금 더 서두르지 않는 안상삼매, 삼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제 우리 몸도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심법문이 되고 안락스러우려면은 우리 공부하는 것도 역시 선호후수라 우리가 이치로 막힘이 없어야 말입니다. 이치로에서 막힘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들어서 이제 많이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하루길로 우리가 길을 잘 모르면은 이제 불안스럽고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길을 가더라도 꼭 길의 순로라든가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그 알아야 그래야 이제 안심을 갈 수가 있는 게 하물며 우리 인생살이. 더구나 현대와 같은 그 정보가 그 종으로 행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시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 뭐, 참 정보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시대가 좋기는 좋은데 정보가 너무나 범람하니까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확률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정보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더욱더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신문 독재를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5분지 3 정도는 지금 다 노예제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항시 긴장되어 있고 항시 스트레스를 우리가 풀려야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갖다가 병이 원인도 되고, 이제 가정 불화의 시작도 되고, 이제 민족끼리 분열도 되고, 뭐다. 그럴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내일은 어떻고, 우리 공부는 어떨 것인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당신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저 대답을 확실히 잘 모든 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식으로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후후수란 말을 우리가 꼭 명심해서 자기가 선후후수가 되도록 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거면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먼저 깨닫는단 말입니다. 참다운 중론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참선도와 기도를 모셔가지고 이제 우리 업장에 녹아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전에 더구나 이 현재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논리가 앞선 시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꼭 논리적으로만은 부처님의 심심한 논리로 해서 꼭 먼저 논리를 깨닫고서 귀에 다가야만이, 그래야만 이른바 경수 법문이란, 다르게 닮는 법문이란 말입니다. 아, 덮어놓고서 공부해라. 이래서는 지금 통할 때가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이 요새는 어떤 것인데, 그대는 지금, 그대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그대한테 제일 좋다. 남한테 지도를 못 받으면 자기가 연구해서라도, 부처님 법문이 8만 4천 법문인데, 나한테 맞는 법문은 어떤 법문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선택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안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후수, 먼저 이론적으로 대장장이나 느끼고서 닦는 그러한 법문의 핵심으로 해서 법문인 게 여기 있는 법문입니다. 재불절에는 이것은 바로 이제 모든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할 때는 무량무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우주의 순수 생명.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아, 부처님은 저 밖에 어디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방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대성적으로 방편을 따라서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주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인 동시에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계나 이 삼천대 전세계 우주 전부의 근원적인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니까 부처님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부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인데 우리 마음의 근본 그 고향인 동시에 일체 생명의 근본 자리가 생명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건조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대상이 생명이 아니라 무슨 논리다, 무슨 이치다, 무슨 죄라 이렇게만 생각할 때는 사실 신앙이 정말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부처님을 내 생명이 근본 생명인 동시에 우주 모든 생명이 근본 생명,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열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의 생명을 말했단 말입니다. 시방열이라 우주 전체의 생명이 시 법계십니다. 법계라는 것은 우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데가 어디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날생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를 부처님의 몸으로 한다. 법계십니다. 부처님 몸이 바로 우주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자기가 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이제 항시 불안스럽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처님과 가깝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주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우리나 누구나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를 법계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심상 중이라 모든 중생의 그 마음 가운데 다 들어계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나 그대 마음 가운데나 또는 다른 동물 가운데나 식물 가운데나
우리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일찍이 생겨라. 사람만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마음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바로 주인공 아닙니까? 산도, 산도 우리가 산으로 보이지만은 내내 산도 산신이라 산에 들어있는 한 경기, 산 기운이, 산 에너지가 심하자면 아, 산다운 그런 산의 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물도, 우리가 우리 동생 물로 보이지만은 물 경기, 물 경기는 바로 용화입니다. 물 경기가 바로 산다운 물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로 태양되고 은하되고 뭐다 이렇게 다 있지만은 이런 것은 우리 동생이, 우리 중생의 분별로 해서 나누는 것이지 본래적인 생명 자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가 바로 부처님과 생명입니다. 우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 가운데 부처님 하나님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쉬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거대들이 상존식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을 제한되어 생각할 말을 듣고 광대무변한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광대무변한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시신, 신 즉시 이 마음이 곧 바로 30 이상 80 수형으라 이런 것은 불교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부처님한테 들어있는 모든 공덕이 30 이상 80 이성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도 부처님까지 청정하고 번뇌가 없고 자기라는 걸 떠나서 무아의 지지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얼굴도 사실은 스가문이같이 예수님까지 그렇게 이제 잘 나올 것입니다. 스가문이라든가 각 성인들은 그 얼굴도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일체 공덕이 다 들어있어나서 말입니다. 사람 얼굴로 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눈이나 입이나 코나 몸뚱아리 어지나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32가지 큰 산과 8가지 작은 산이라고 구분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이것은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한히 공덕입니다. 자비나 지혜나 능력이나 삼면 무통을 다 하고 하는 공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대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어나서 기술이면 다 하고 뭐다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길되어 있고 말입니다. 사실은 물질이 뭐 반가시 지금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을 너무나 소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사람 마음은 지금 뭐 좀 그렇게 검색에 나와서 배우다가 이제 다 못 배우고 이제 죽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천지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니라는 것이 성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지혜도 예수와 석가와 공자와 더불어서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비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능력도 똑같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나 우리나 본래적인 인간성은 똑같습니다. 다만 개발을 누가 얼마만치 했든가 그 차이뿐입니다. 불교가 절대적으로 청정한 사상에 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잠재있고 갖고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대천재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게을러서 불교 말로 하면은 나쁜 버릇이 많이 붙어서 개발미치 못해 있단 말입니다. 불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본래가 바로 하나님의 부처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불교의 원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대선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나밖에 안 된다. 이래서는 이것은 대승적인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 어느 제한된 부처가 아니라 부처란 것은 모든 공덕, 마음 공덕을 갖춘 우주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생명이 나한테나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한테나 이 부처님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아, 부처님은 본래에는 무량무제한 그런 공덕인데 나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 그 한 부분만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란 그 의미는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크고 작고 한 그런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래마 순수에너지 순수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많고 적고 하는 그런
대립이었습니다. 망고속광물은 어떠한 비교할 수가 없이 우주에 바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공기는 이것은 우주에 우리 지구의 이런 대륙권 내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면 공기는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충만해 있다. 내 몸속에나 다이아몬드 가운데나 저 태양 가운데나 말입니다. 빈틈도 없이 충만해 있는 하나의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한테 있는 불상이나 있는 함께 불상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이제 그래야 불교의 참담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곧 30 이상 80도 형이라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만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디서 가서 우리가 느끼기는 잘 모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 이 마음을 섬긴다. 다른 것도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가서 본래가 다 부처인 것이고 부처를 갖추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되고 또는 동시에 시심이시불이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이 시자를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시 바로시거든요. 바로시. 어떤 때는 이것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이것은 관무량수경이라. 관무량수경이가 있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경서삼부경을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서삼부경 맨 허드에 가서 이와 같이 관무량수경에 있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이 본문이 84,000 본문을 다 모두 다 이제 포섭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앞으로 두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본문을 보다 더 구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선도, 참상, 참다운 분의 승수원 선도 역시 이런 사상 밑에서 이루어진 그런 참선입니다. 참선하면 우리한테 기운도 있어주고, 삼경 떨어지고, 기분이 좋고, 이제 겨우고 다 그러다. 이런 것은 승수원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로 느끼고서, 마음으로 부처가 무엇인가를 바로 느끼고서, 그 부처의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못 박아두고서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자나깨나 나무 마을이나 또는 어떤 때에 밥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 이름으로 해서 아는 것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 자리 하나님 자리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나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싸워 나가서는 민족이나 국제 간에도 절대로 화합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국제화가 되고 싶어서 하고 세계화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자국적 교육이라 한 나라만 가지고서 지금 경제가 지금 이 자본주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자국적으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은 국제화 된단 말입니다. 따라 이런 때는 마땅히 국제화가 돼가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경제인들도 다른 나라 경제하고 또 화합을 해야 되겠지요. 화합을 하면 바로 인생관이 있어야 되겠지요. 다른 나라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 교류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교섭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다른 인생관,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생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투쟁이나 반목입니다. 평소에 가치관이나 인생관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안 두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각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 천지를 다 주어도 나라를 모르는 마음 가치가 없다고 하듯이 자기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 것인가,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지금 와서 앞으로 우리 가는 곳은 어딘가 말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는 도교와 유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살 때가 지금 아닙니다. 금방 만나고 난다. 금방
자기 아들이 기독교도 믿고 자기 아들이 갖다 유교도 믿고 한단 말입니다. 저번에 그 한국 안호상씨가 자기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 자기는 지금 이른바 대전주를 믿고 자기는 단국주를 믿고 자기 아내는 불교를 믿고 자기 아들은 기독교를 믿고 또 자기 딸은 이제 아 그 천주교를 믿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좋은데 아 솔직하게 혹시 화합적인 시대 하나의 도리를 이제 아 일단 느끼고서 그렇게 화해가 되면 좋은데 이게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때는 뭐 싸움판이죠, 그치? 지금은 꼭 하나의 도를 좀 알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점에서 알기 위해서는 필사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면 순수한 것은 같아지겠지요. 불교도 순수하고 기독교도 순수하고 사람도 순수하면 순수한 사람들은 날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허주에 아, 순성이 있어라. 삼선도 그냥 뭐 화두원 사람이 옳다 또는 묵교원 사람이 옳다 뭐 옳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지금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싸움이나 그런 문제이나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순수원자 석가모니가 어떻게 말했던가. 바이블도 마대봉사나 요한복음서 예수 어떻게 말했던가. 우리 순수원은 다 갖다버린단 말입니다. 이번 법회의 목적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으니까, 다 이제 한글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어려우시더라도 말입니다. 제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때 읽으셔서 이제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도리를 천지 우주는 다른 것은 하나 없지, 모두가 이렇게 보면 다 아, 부처님 뿐 아닌가. 아, 부처님 뿐이라고 생각할 때, 나나나,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내 아들이나, 남 아들이나, 아,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무하라, 내가 없다. 무소유라, 본래 내 소유가 없다. 이런 것도 다, 이런 철학적인, 이런 심신, 미묘한 본질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땐 필연적으로 무하가 되고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무하가 되고 무소유가 되어야지, 어디로 갔다가 이제, 아니, 뭐, 내가 제일 좋은데. 내가 제일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한테 무가 들어가면 무가가 되겠습니까? 내 것은 어디까지나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 사람한테 남한테 보시라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환급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캠페인 뭐 사회를 갖다 맑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뭐 캠페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마음운동이나 아, 한마음이나 한문 운동도 분명히 요하지. 이런 도구에서, 아, 본래가 한문이요, 한문이요. 알고 보면 그것은 좋을 것인데. 그걸 모르고서 갖다가, 아, 뿜뿜 사람한테 대해서 한마음이나 한문 운동 하라고 하면 그것이. 노래는 많이 하지만 별로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나 지금은 가치관, 철학이 앞선 때입니다. 법학을 하나, 정치를 하나 다 그렇습니다. 정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철학이, 아, 천지 우주가 본래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도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설사 사항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요새같이 그렇게 추적한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30년, 40년 전체 사람들 지금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처럼 비판해서 나쁘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표신을 좀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시기가 되면은 선선하게 물러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일반 무식적인 것 안치로 그 비판을 받는다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제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 종교는 믿어도 아, 비상적으로만 보통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서로 진짜 자기 반조를 해가면서 부처님 법문의 핵심을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